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 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김시현입니다. 시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머리가 아주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담스님 또 아주 볼륨이 빵빵하십니다. 아, 오늘 저 엄청 신경 쓰고 왔어요. 담스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즘 아이디어 구상했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숱이 좀 줄어든 것 같은 거 있죠? 아, 저도요. 한동안 바쁘게 지냈더니 평소처럼 운동을 해도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게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만 봐도 운동, 탈모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세요. 시현 씨, 만약에 우리가 유전자 정보를 알고 탈모, 운동 능력 같은 거를 미리 알고 케어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탈모, 운동과 유전자의 관계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증 아닐까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운동이든 탈모든 내 몸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쓸데없이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것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받은 거잖아요. 바로 교원도어룸 DTC 서비스인데요. 타고난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춰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최적의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이다 보니 평소 탈모가 은근히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원형 탈모 카테고리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어떡해. 아니 근데 운동 부분에서는 근력과 지구력, 운동 회복 능력에서는 모두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게 제가 운동하고 나면 이상하게 남들보다 피로를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저의 운동 후 회복 능력이 한국인 평균 점수보다 많이 낮게 나왔더라고요. DTC 서비스 대박이네요. 근데요, 제가 탈모 카테고리에서는 안심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약간 그 탈모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사 결과를 받으니까 이제 굳이 제가 비싼 케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부럽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교원도어룸 DTC 서비스가 좋은 게 내 유전자에 맞춰서 1대1로 제품을 매칭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받은 이 탈모 기능성 완화 샴푸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홍삼을 좀 잘 챙겨 먹으려고요. 홍삼이 피로 회복이랑 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맞춤 관리 들어가나요? 그럼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죠. 완전한 맞춤 생활의 시작. 교원도어룸 DTC 서비스.